네네. 설마 그런다고 사람들. 그래요. 네. 자, 오늘 더 뉴스 렌터입니다. 더 뉴스 렌터고 사장님께서 흡기 튜닝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우리 탄 흡기 하나 안 들어갔던 거 다시 오늘 재점검 받고 라파 플러스 원도 그쪽에서 떼서 딴 데 임의로 해놨던 걸 다시 원인시로 장착을 재장착 다 하고 수색 나왔습니다. 사장님 요거 지금 또 오신 김에 또 고스트 냉각수 효과 많이 보시고 한 병 더 추가로 또 주입했고요. 약 500m 사장님 요거 하시고 타보니까 어떠셨다고 말씀하시죠? 너무 잘 나가요. 차가 진짜 차가 너무 잘 나가. 이게 진짜 스포츠 모드 놓고 밟으면은 네.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겁이 난다고요. 이게 너무 잘 나가서. 네. 저희 제품은 장착을 사장님 굳이 세팅값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세팅값 하잖아요. 네. 거의 지금 냉각수 넣는 바람에 아니 조금만 더 올라가죠. 210% 돼요. 그 정도라. 네, 사장님 많이 하셨어요. 네. 많이 하셨고 이제 다른 튜닝도 이제 그만하시고. 예, 이제 네. 사장님 거 말할 거예요. 네, 이제 네. 저희 제품 또 뭐 추가로 나오게 되면 또 하셔도 되고 네. 아직 고스트 워시액은 아직 안 넣었으니까 네. 더 타시다가 그거 넣어보시면 그거는 냉각수 고스트 냉각수보다 저 좀 체감이 훨씬 더 네. 빨리 와요. 네. 이거 지금 뭐 스타트 하는데 거의 뭐 승용차입니다. 네. 그냥 가볍게 치고 나가네요. 그 냉각수는 네네. 이 진동소음이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진짜. 아 진동소음이? 네. 이게 드라이버 문도 놓고 대기 네. 중에서도 네. 핸들의 진동이 올라왔다고요. 네, 원래는. 네. 지금 안 올라와요, 거의. 지금 안 올라온다, 네. 거의. 네. 기아이도 안 올라오고. 그렇죠. 네. 거의 뭐. 부드러워지고 되게. 부드러워지고. 네.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또 만난 지 꽤 되셔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셨고, 이젠 더 이상 저희 제품, 혹시라도 이제 저희 신제품이 또 나오면 그럴 때는 한 번씩 재미삼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네. 여기서 유턴하죠. 네. 네. 이제 뭐 배기 튜닝도 해놨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차에 이제 그만 투자했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는 기름신이 붙어서 제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. 네. 뭘 하나 시작하면은 네. 완전 끝을 가야 돼. 네. 끝을 가야 돼. 여기서 유턴하면 되고요. 유턴해서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. 쭉 저게 가속이 얼마나 빨리 나올게요. 아이고. 이거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예요. 컴포트 모드인데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. 이제 운전하는데 좀 재밌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네. 자꾸 운전하고 싶어요. 운전을 자꾸 네. 하고 싶죠. 네. 야 차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. 막 스포츠 모드 놓고 악셀 훅 밟잖아요. 네. 이 차가 이렇게 스피니 막 일어나요 진짜로. 거짓말 해가지고. 그러니까 네. 아니 사장님이 이 얘기를 해도 주변 분도 안 믿잖아요. 네, 안 믿어요. 저희도 아직 댓글에 보면은 뭐 그렇게 하면 노벨상 받겠네 뭐 하면서 네.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? 네. 그분은 장착 안 해봤으니까. 그렇죠. 피부로 느껴봐야 된다. 네. 나는 알아봐라.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냥 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라고만 네. 댓글 달고 있고요. 하여튼 효과 또 많이 보시고 네. 전화 한번 또 주세요 사장님. 네. 운전 그래도 잘 나간다고 너무 때려 밟지 마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